안녕하세요. 다시 어려지는 리온클리닉 원장 안상태입니다. 필러가 가능한 부위는 일단 이마, 미간, 관자, 코, 눈두덩이도 가능하죠. 나이 들면서 제일 꺼지는 부위가 눈두덩이거든요. 이 부위도 필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꼬랑 앞볼, 광대 밑에 파인 부위,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팔자주름도 필러가 가능하죠. 물론 턱이나 목주름, 손등, 힙까지도 가능합니다. 필러 주사의 성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녹는 필러가 있고 안 녹는 필러가 있습니다. 녹는 필러는 대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로서 우리 신체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관절, 눈물, 각막, 피부의 성분 중에 하나로서 녹이는 주사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체내에 흡수돼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하지만 안 녹는 성분의 그런 필러들은 시술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필러들도 있기 때문에 안 녹는 필러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시술하시길 바랍니다. 필러는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 필러로서 1년간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되는 필러이지만 다른 종류, 영구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필러는 완전히 녹지 않기 때문에 시술에 주의하시고 꼭 필요한지 꼭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는 계속 변하는데 필러만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오래가는 필러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나이와 얼굴에 맞게 어울리게 시술할 수 있는 필러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필러와 보톡스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러는 어떤 공간을 채워주는 거고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특히 미간 부위 같은 경우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것은 보톡스가 할 역할이고 주름이 파인 부위에 공간을 채워주는 것은 필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름의 부위는 대부분 다 보톡스와 필러가 다 필요합니다. 이거를 필러가 좋냐 보톡스가 좋냐 이런 대칭의 문제가 아니라 필러와 보톡스는 항상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러 주사할 때 주의사항은 크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하신다면 치과 치료라든지 얼굴에 염증이 있을 때는 필러 시술할 때 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 시술 일주일 전 혹은 후에는 치과 치료 얼굴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를 심하게 눌러서 모양이 변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